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영업인들에게 도움될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책은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의 지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미처 나를 발견하기 어렵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고 큰 반성을 했다. 바로 이 책을 보고 느낀 저의 가장 큰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는 저한테 한 10여 년 전부터 다가온 인물입니다. 당시 자기개발 영상을 즐겨보던 저에게 일반 시간의 법칙으로 다가온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깔끔한 정장에 붉은 넥타이, 나이가 있어 보이지만은 제법 당당한 체격의 그가 부드러운 인상으로 인생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던 그 영상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가 엄청난 강연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한 번 강연에 수억을 지불해야 되는, 또 그래서 그를 초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한 성공한 강연자 수준이 아니라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사소한 변화의 초점을 습관으로 옮기고, 특히 성공한 나의 모습을 미래형으로 그리지 말고 당장의 지금 진행 상태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기록하라 라고 한 그의 메시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 아직 저도 뭐 성공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만한 건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삶을 바라보는 열정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바로 저의 의지가 이 가슴 안에서 크게 휘몰아치고 있고요. 또한 실제로 많은 행동가짐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끝나서도 안 되고 또 하는 것에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바로 행한 이후에 뭐 기업으로 따지면 사후 보고서를 쓰라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정말 맞는 말이고요. 또 맞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늘 반복적인 업무와 일상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진척시키는 수준과 그 배움의 여지에 대해서는 그냥 반복적인 습관에 범주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능동적인 사고로 행동에 대한 이유와 그보다 개선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는 전혀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자기개발서에서 자주 접하는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해보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 발을 담가보라는 것입니다. 취미도요. 새로운 것을 접해보고요. 출퇴근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보는 겁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 특히 퇴근길에 새로운 길로 가면 지나가면서 보이는 매장들 구경도 살짝살짝 좀 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기분은 또 의외로 쏠쏠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새로운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 귀차니즘이 발동하기도 하지만 새롭게 행동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부여받으면 이 신경계통, 뉴런이 더 활발해지는 기분이랄까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정보화 시대로 세상이 커진 만큼 인간은 과연 그 업무 처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그릇이 커졌을까라는 질문에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편리해진 이 세상이 오히려 인간의 게으른 욕구를 더욱 증폭시켜서 감각이 둔해지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건데요. 즉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과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 검증된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의 지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행동은 바로 어린 시절에 키운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개선한 분들도 있고 뭐 퇴화된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대가설에서는 이런 삶의 행동은 바로 어린 시절의 습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더더욱 명확해지겠죠. 나쁜 습관이 당신을 길들이고 인격을 깎아내리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들이고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참 좋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효과적인 목표 설정 7단계를 소개합니다. 1. 원하는 바를 정해라. 2. 글로 적어라. 3. 최종 시한을 정하라. 4. 목록을 작성하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을 적어야 합니다. 5. 목록을 정리한다. 순번을 정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6. 행동을 취하라. 7. 날마다 뭔가를 하라. 제가 요즘 제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기 자신을 변화해줄 7단계를 통해서 1년 후 수입이 증가했고 5년이 지나자 10배, 10년 후에는 100배가 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복리로 늘어나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는 시간의 소중함을 여기고 비행기를 여행의 목적이 아닌 인생의 전반에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그의 일정 구조상 비행기에서 항상 책을 통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강연을 가는 기업에 대한 분석,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말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는 업무의 태도에 있어서 습관의 영역에서 그냥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는 저에게 큰 울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책을 통해서 자기 학습을 게을리지 않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기에 분명 좋은 시그널이 저에게 올 것으로 믿고요. 오늘도 영어 관련 독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보고 계시죠?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구입하셔서 몇 번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